어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중소형주들도 맥을 추리지 못하면서 분위기 어둡기만 했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현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대형주 하락도 두드러졌지만 코스닥은 결국 1% 넘게 밀려났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종목들 살펴보면 뭐 앞서 말씀하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제 코스피 업종들의 상대적으로 좋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대 상승을 보인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LG화학, 두산중공업 같이 중국 경기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한 종목들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폭이 큰 종목들의 이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미국 시장도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하락을 보인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들은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국내 증시도 소폭의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도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주들, 앞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주에 대한 역발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 시장 역시도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상해 지수 반등도 이제 그러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관 순매수가 좀 지속되는 중국 관련주 쪽으로 좀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철강, 화학 같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본격적인 추세 상승 전환으로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망이는 조금 짧게 잡고 중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더 나빠질 건 없다면서 관련주에 관심 갖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종목 전략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중국 관련주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수요 부진에 따라서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수요는 상당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높은 재고 역시도 지금 지난주부터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2분기 계절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1분기 실적 부진보다는 이제 2분기의 실적 개선,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 역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저점에서 강한 기관 매수를 동반하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공장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밸류에이션이나 고배당 매력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의 어버브 반도체라는 중소형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CU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센서류를 설계하는 국내 1위 패밀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300여 가지 다양한 전자제품의 MCU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 가전업체에 지금 본격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확대 시에도 역시 이 통신용 MCU 칩이 추가 탑재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수혜주로 관심 역시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함께 종목 전략도 주셨네요. 롯데케미칼과 세아베스틸, 어버브 반도체까지 종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이동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